삶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늦은 후회도 하고 꿈이란 걸 꾸면서 힘든 하루를 뽑아낸다. 내 네 변호사 됐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나. 근데 이제 후회스럽기만 하다. 내 이 평생 주먹을 쓰면서 살다 보니 이 법을 쪼물락거리는 놈들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세상에 법을 쪼물락거리는 놈들을 돈과 힘으로 조종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 놈들이 악마다. 떠나기 전에 선물 하나 줄 게 있다. 석사장 애들이 시원치가 않아. 이번 규만이 재판에 관련된 놈들. 석사장이 직접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 박동호도 포함을 해서. 배영사랑 남희로 사이에 오고 간 거래 내역이야. 이거면 배영사도 엮을 수 있어. 이딴 거 필요 없다. 누나는 넌, 얘는 일 안 켠다. 당신 변호사잖아.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지. 야, 나 회의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뭐야, 맨 어깨에. 저 박동호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서진호가 서촌 여대생 사건 재심 신청했어. 하는 거 처음 봐? 꺼져. 꺼져! 다 꺼져버려 이 새끼다! 아, 얼마나 씨. 아, 야, 차 대기 시켜. 서진우 그 새끼 좀 보러 가자. 기다리십시오. 들여보내. 기다리고 있었네. 차 한잔 하지. 도대체 이딴 식으로 우리 아버지의 행님까지 몇 명이나 보내십니까? 고작 이런 식으로 내를 보낼 수 있을기라 생각하십니까? 자네가 기업에 대해서 아나. 더 큰 걸 위해서는 작은 희생들은 감수를 해야 하는 걸세. 그게 결국엔 모두에게 좋아. 방금 모두에게 좋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도구처럼 써먹고 한순간에 내다 버리는 거, 그게 좋은 겁니까? 나와 조용히 차 한잔 마시러 온 게 아니라면 그만 돌아가게. 당신이 판단했던 최선이 최악으로 돌아올 겁니다. 단디 준비하소.
장 차관인가? 서진우, 너 재심 신청했다며? 근데 몸 아픈 건 좀 괜찮아? 어떻게 내 얼굴은 기억나냐? 네가 기억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쉬라고 그러는 거야, 조물주가. 근데 어떡하냐? 좀 있으면 내 얼굴도 못 알아볼 텐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너처럼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 새끼야? 하, 넌 진짜 불쌍하다. 응? 아니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야. 누가 누구 보고 불쌍하대 지금? 네 주변을 잘 둘러봐. 응? 진정한 네 편이 있을까? 남규만,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네가 먼저 사라지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네 죄를 알게 될 테니까. 살인자로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알았는겨. 서진우 변호사가 날 찾아왔었네. 내가 남희로한테 아버지 병원비 받은 사실까지 알고 있다구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소. 미안해 박병. 아버지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강그룹 폭발 사건 하사자 외국으로 보내지 않았어. 서준우가 곽형사 자백 동영상으로 재심을 신청해 사실상 재심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곽형사 그 새끼는 깜빵에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무슨 방법이 없나? 예? 곽형사 좀 잘 좀 구슬려 봐요. 최대한 애써 보겠습니다. 애는 맨날 말로만. 최진경 검사 이거 계속 지켜만 볼 건가? 이번 재판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간 곤란한 일 생길 겁니다. 우리 홍 변호사님께서 최진경 검사 상대하기가 버거우시면은 뭐 무조건 바꿔야겠죠. 그럼 지금 검사 교체를 준비 중이란 얘기야? 네. 회장님 입맛에 아주 딱 맞는 새로운 검사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명성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보고는 있는데 요즘 따라 상태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충동적 분노 폭발형하고 습관적 분노 폭발형 둘 중 하나만 나타나는데 그 남기만 사장님은 두 개가 동시에 오는 아주 특이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화를 가라앉히거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나보고 지금 서준우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라고! 진짜 이 사장님! 사장님! 지적하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사장님! 야! 딱지! 사장님! 아니 사장님! 잡아! 야! 자, 들읍시다. 네? 아드님 재판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 차관을 부른 거 아니겠나. 재판에 영향력을 좀 발휘해 주게. 우리 회장님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 말씀인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회장님께서 영국에서 특별히 주문한 차 세트입니다. 향이 아주 좋을 걸세. 탁검사, 내일 국세청 찾아오고 미팅 잡았는데 함께 가죠. 제가 내일은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혼자 가시죠. 내일 미팅 세무조사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인 거 모릅니까? 그런 건 홍 변호사님 전담이신 것 같은데. 설마 아직도 제 상관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홍 변호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지혜. 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죠. 조만간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죄값 치르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많네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들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죽이는 것만큼은 절대 못하겠다고 했죠. 그때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내가 다시 증언을 할게요. 그래, 상호야. 가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일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남의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내가 특별히 내 명함 첫 번째로 넣어놨다. 자. 아 참, 우리 가게에서 오늘 저녁 어때? 하영 씨가 피자 만드는 법 배웠다고 우리 로펌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싶대서. 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흉내는 내봤는데. 야, 어 진짜 훌륭하다. 어? 우리 하영이가 워낙 눈썰미가 좋아요. 어? 하영 씨가 밝아지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들 일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많이들 드세요. 진우야, 너도 많이 먹어. 네. 아저씨, 이거 우리 아빠도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진우야, 지금 뭐라고 했니? 아, 우리 아빠가 아저씨네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아, 좀 이따 퇴근하고 좀 출출하실 텐데. 이거 똑같은 피자로 하나만 더 포장해 주세요, 아저씨. 아, 진우 말은 이따 야근할 때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야근할 때 되게 출출하거든. 그래서면 하영 씨한테 하나 더 포장해 달라고 할게.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빠가 퇴근한다고? 너 지금 니네 아빠가 살아계시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야? 어? 아니 뭐. 먼저 일어날게. 진우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빠가 퇴근한다고? 너 지금 니네 아빠가 살아계시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야? 어? 너 잔말 말고 당장 들어가. 저 말은 무심하지. 아직 진우 제대로 날개도 못 펴봤는데 이런 일이. 내가 진우 옆에서 도와주면 큰 문제 없을 거야. 너 그거 동정이고 연민이야. 엄마, 네가 그 병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 지금 진우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수범아, 너도 서진우 그 새끼가 신청한 재심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아봐. 그 열리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 응? 야, 왜 대답을 안 해? 어? 죽이든 살리든 다 괜찮으니까 돈을 써서라도 그 새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보라고! 규만아, 이제 그만하자. 뭐? 나도 나 벌받을 거 다 각오했으니까 너도 네 죄값만큼 제대로 받아. 언제까지 세상이 모르겠니?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 미쳤어? 너 뭘 믿고 이렇게 요즘 막 나가? 강석규, 너 석규 믿고 이러는 거라면 사람 잘못 골랐어. 그 새끼는 너 못 지켜줘, 임마.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주 오늘 홍구녕 한번 나보자, 응? 어? 가만히 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에이, 오랜만이지. 뭐해? 홍군형 나게 뻗쳐. 뻗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난 너한테 맞을 이유 없어. 그리고 오늘 부른 네 뒤치나거리는 것도 끝이야. 이제 네가 직접 치워 이 분노 조절장에 찌질 이 새끼야! 안 받아요? 아예 전화를 꺼버렸네. 저, 서변 옛날 집에도 없어요. 대체 어딜 간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서변처럼 기억력 좋은 애가 알츠하이머라는 게. 송변 마음 잘 알아. 우리도 그래서 더 힘들었고. 하, 이거 날도 추운데 어디서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니는 건 아닌지. 하, 서변 이 자식 대체 어디 간 거야?